문제는 국지성 호우가 점차 늘고 있지만 현재 관측 기술로는 집중 호우를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최근 40년간 전국 일 강수량 변화입니다. 80mm 이상 호우가 내리는 날이 매년 늘어나 60일에서 80일까지 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서 최근의 강수 패턴이 집중 호우의 형태로 바뀌면서 강수량 또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호남 지역은 이런 집중 호우 중에서도 매우 좁은 지역에 많이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잦은 지역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최근 10년간 내린 집중 호우 중 국지성 호우가 4번 중 1번 꼴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국지성 집중 호우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촘촘한 예측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을 지나는 강한 비구름이 어디로 지나갈지 예측하는 건 현재 관측 기술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영국에서 개발된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특성이라든가 뭐 기상학적인 과거의 특성대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기상청은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예측이 힘들다면 차라리 호우 가능성이 생길 때 빠른 경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이 재해 방지에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명이나 이제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도한 정도로 어떤 워닝 경고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상청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지진이 그렇죠. 지진이 안 나더라도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그죠? 한편 기상청은 한반도 이상 기상 현상인 집중 호우와 폭염에 대한 연구를 올해부터 시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